저는 마포 박성호 한의원의 박성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녹내장 환자 제가 치료했던 그런 얘가 있습니다. 그 녹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되어 있고 완치가 되지 않고 이제 악화되지만 않고 관리만 잘 돼도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시력이 소실되는 그 이런 그 참 안 좋은 병인데요. 굉장히 이분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4년 전에 이분께서 찾아와 오셨거든요.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여성분이었고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컴퓨터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모친도 이제 위중한 병이 있어서 간병하느라고 또 신경도 많이 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 등이 심해서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 초기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께서 뭐 한 15년 전부터 만성적인 위염이 있었고 또 폐경이 돼서 갱년기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의학 쪽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안압이 높다든지 뭐 시신경이 약하다든지 이런 걸로만 보진 않고 눈도 전신적인 관계에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제 수승화강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발은 차고 갱년기 증후 때문에 위쪽으로 열이 오르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이제 기체 상태, 이제 딱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건강검진 하면은 고혈압 초기, 당뇨 초기, 둘 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맞물려서 녹내장이 발병하셨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을 좋게 하는 침과 한약을 썼고요. 3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 3개월 전에는 이제 손상됐던 부분이 네 군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를 새로 해보니까 한 군데만 아주 희미하게 이제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 제가 이제 또 소개했던 게 밀삭생즙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혈액순환이 눈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초기, 당뇨 초기였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밀삭생즙을 권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매년 뭐 검진을 하잖아요. 안과에서 이제 녹내장이었었으니까 계속 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4년 동안 재발되지 않았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녹내장이 참 어려운 병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치료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적절하게 원인을 이렇게 판별해내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간다면은 또 이러한 밀삭과 같은 자연요법, 식이요법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자분들도 녹내장이 좋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싹에 대한 붐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익숙하게 아실 건데요. 많은 싹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싹은 미래 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루에 100cc 정도 먹거든요. 100cc는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을 매일 먹습니다. 이것을 먹는 이유는 요즘은 땅의 지력이 너무 떨어져서 야채라든지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좋은 영양분들이 형편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제들을 많이 먹으라고들 하죠. 그런 것들은 성분은 같을지 몰라도 실제 인체에서 흡수되고 이제 대사되고 이용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연구 보고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몸에 무리가 없고 진짜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소의 그 생즙을 많이 권하는데 특히 가장 좋은 건 밀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밀삭을 생즙으로 만드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한 움큼 짚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즙은 즙대로 이렇게 저절로 분리가 됩니다. 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통은 밀순을 주로 쓰는데, 이제 밀순의 맛이 좀 처음에 낯설고 좀 비위가 상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 맛이 약간 이제 순해지고 먹기에 좋습니다. 비트는 이 색깔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듯이 피를 맑게 하고 특히 이제 간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이런 흑임자, 한작재로는 흑임자고 우리나라 말로는 참깨. 참깨를 넣어도 되고 들깨를 넣어도 되고 해서 이런 씨를 같이 더 넣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이제 여기는 솔잎이 있는데, 솔잎뿐만 아니라 솔잎도 좋고 저희가 이제 산야초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넣어줬을 때 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진찰해서 보게 되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부족이 굉장히 심해요. 그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싸워 나가려고 하면은 저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그런 아주 필수적인 그리고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됐을 때 이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러한 자연 영양요법이 필요한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신진대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몸에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생집 재료를 골라야 돼요. 그게 이제 밀싹이거든요. 밀싹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저는 이제 한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었고 이미 안정성이 이미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검증이 되어 왔었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을 때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치병에 충분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